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안녕하세요. 저는 키움증권의 스몰캡을 담당하고 있는 서혜원 연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잉크로스 종목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잉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업데이트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잉크로스가 지금 주가를 꽤 크게 견인하는 부분이 이 티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티들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SK텔레콤과 이제 잉크로스가 합작으로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이미 통신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가장 많고 그리고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빅데이터 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매출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잉크로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광고를 하는데 이거를 개인으로 타겟팅해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광고에 있어서 가장 큰 유행은 미디어 커머스라고 볼 수 있을 수가 있는데 미디어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에코 마케팅이 하고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비상장 회사지만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블랭크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미디어 커머스 회사로서 유명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미디어 커머스의 가장 큰 개요는 이제 이 광고사들이 직접 팔릴 만한 물건들을 소싱을 하여서 직접 판매를 한다는 게 하나의 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광고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생산부터 거의 기획 단계부터 거의 애초에 큰 모든 거의 단계를 다 포괄하여서 직접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잉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광고사와 다른 점은 철저히 플랫폼 역할만 지향을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잉크로스 같은 경우에도 좀 수많은 광고주들이 있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 잉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많은 광고주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어떤 타겟층이 어떤 상품을 좋아할지 이미 광고주들은 알고 있는데 이걸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잉크로스의 데이터 분석 능력 그리고 SK텔레콤이라는 이 통신 플랫폼을 활용을 해가지고 개개인을 타겟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존에 있는 광고사와는 다른 차별화된 요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 사업 모델의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먼저 상품 소싱 계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SKT 가입자 수 중에서 광고 소싱 동의를 한 비율이 6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실제 구매 여력이 있는 고객들은 1천만 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상품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코스트 퍼 세일즈 단위로 해서 이거를 정산을 하게 되는데 상품이 판매가 되게 되면은 여기 이 상품이 판매 금액에 대해서 한 30% 20% 정도를 이게 10%에서 40% 수준을 이제 SK 측에 넘겨주고요. 그리고 SK 측에 넘겨주는 거를 SK텔레콤과 잉크로스가 나눠 가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수수료 정산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광고 상품의 수수료 비율하는 정산이 10에서 40% 정도로 많이 이렇게 좀 분포가 좀 크다는 점 때문에 좀 실제로 이게 얼마나 이익이 떨어질지는 조금 정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SK텔레콤과 잉크로스가 나누는 거는 보통 광고 업계에서 이런 거를 했었을 때 한 최소한 20% 정도의 그 분배는 해주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2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아마 이 단계에서 판매되는 이 규모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 수준으로 100억 원 이상 판매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상저하고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저하고의 흐름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2분기부터 시작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히는 4월 27일 4월 말부터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5-6월에 대한 실적만 미미하게 반영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이 일부
이제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마케팅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본격적으로는 아마 3분기부터 실적이 좀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적으로 이게 추정 금액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12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게 판매되는 규모와 판매 상품들이 이제 어떤 게 히트를 치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큰 편차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잉크로스의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좀 재조정을 했는데, 미디어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소 견조하게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특히 미디어랩 같은 경우에도 광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까지, 즉 2분기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3분기와 4분기에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으면 그 다음에 이제 광고 SK그룹산의 캡티브 물량도 하반기부터 좀 본격화될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비율이 좀 다소 미미하게는 하지만은, 지금 이 새로운 사업이 붙었다는 점, 그리고 이 새로운 사업들이 그리고 빅데이터와 개인화된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기업들 대비 훨씬 프리미엄 요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